자, 여기 떡밥 숭어 낚시를 하시는데 약간 좀 다르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. 자, 보시면은 떡밥은 똑같아요. 떡밥 똑같고, 그 다음에 떡밥에다가 저기 새우, 그 밑밥용 새우 그거 섞고, 그 다음에 바늘에다는 원래는 새우를 끼웠었거든요.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를 쬐끈하게 잘라가지고 떡밥에다 끼우지 않고 그냥 바늘에다만 끼워서 이렇게 다른 낚시법을 하고 계십니다. 근데 효율이 상당히 좋아.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데 벌써 여섯 마리 지금 하셨어요. 보세요. 이렇게 해서 오징어만 쬐끈하게 이렇게 한 입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끼우고 계십니다.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런 식으로 오케이 두 개만 끼우시네요.